6월 25일부터 초유의 전국 동시장마로 인하여 비 피해 만전을 기하고 있는 한국입니다만 일본은 2호 태풍 마와루와 3호 태풍 구출로 인하여 큰 피해를 봤으며 지난해보다 최대 16일 일찍 장마기에 접어드면서 일본열도 전역이 물폭탄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일본에 비 피해를 준 것은 2호 태풍 마와루였습니다. 2호 태풍 마와루는 일본 오키나와 규슈 관동 지역에 큰 피해를 준 후에 도쿄 인근에서 소멸했고 오키나와를 비롯해 시즈오카현에 500mm 이상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또한 일본 오키나와 부근으로 향하던 3호 태풍 구출이 방향을 틀어 도쿄 부근으로 이동하면서 일본 관동 지역에 큰 비 피해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에 이른 장마는 일본에 큰 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후쿠오카와 오사카 등에서 장마 선언을 한 데 이어서 오사카가 있는 긴키 지방에서도 5월에 장마 선언을 하였는데 5월에 장마가 시작한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일본에 이른 장마는 이후 태풍 마와루가 남쪽 아열대 공기를 예년보다 일찍 몰고 와 정체전선을 활성화시켰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는 당연히 한국의 장마 상황만을 관심 있게 지켜보느라 최근 중국 산둥반도와 랴오닝반도에서 건너온 저기압과 정체전선이 한국을 지나서 일본에도 똑같이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을 관심을 안 두었지만 전 세계의 수치 모델들은 일본 역시 한국과 같은 시기에 큰 폭우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 곳곳에서 비 피해로 인한 소식들이 속보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일본 폭우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 일본 중부 시즈오카현 구마 지역에는 어제 하루 동안 492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미에현 도바시도 49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했고 아이치현에도 4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바현 등 5개 현의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토사재에 경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또한 많은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아마미 지방에 400mm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하였습니다. 또한 오키나와 료베 섬의 와야마쿠초와 지명초에는 토사재해 경보가 발표가 되었습니다.